오늘 새벽 중동부 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매복 작전을 하던 병사 한 명이 총기 사고로 숨져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공격 흔적이나 북의 대공 용의점 등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6분쯤 중동부 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매복 작전을 하던 육군 모부대 소속 21살 정모 이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정 이병은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비무장지대 매복 작전에 투입돼 작전 수행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공격 흔적이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발생한 사건이어서 군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사단과 군단 등 합동조사단을 긴급 편성해 비무장지대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함께 매복 작전에 참여했던 선임 병사가 총성을 듣고 살펴보니 정의병이 쓰러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매복 작전에 참여했던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시간, 정확한 발견 경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정의병은 올 9월 입대 지난 10월 25일 전방 소속 부대에 배치됐으며 도움이나 배려 등 관심 병사로는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